이재규 대표님은 또 5G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, 요즘? 네, 5G가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.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네. 5G 업종 자체가 작년에 좀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, 그 코로나19 때문에 투자 주체들의 그런 투자가 지연이 됐고,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5G 장비주들의 매출이나 실적에 영향을 미쳐서 작년에 사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들을 많이 내놨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과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의 통신사업자인 AT&T에 대한 5G 장비 납품 수주에서 탈락하면서 실패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5G 장비주들이나 부품주들에 좀안 좋게 영향을 미쳤는데, 우리가 여기서 가만 생각해 볼 부분은 과연 5G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점이겠죠. 근데 우리가 3G에서 4G로 넘어왔듯이 4G에서도 5G로 반드시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연됐던 투자가 2021년도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랜 기간 조정을 받은 5G에 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달에 일본의 1위 통신사업자죠. NTT 도코모에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이로 인해서 좀 이제 계속해서 5G 쪽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가 2020년도에 약7% 정도의 5G 장비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. 근데 삼성전자의 목표는 2021년, 2022년까지 20%를 넘기는 거라고 합니다. 삼성전자가 5G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품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40에서 60% 정도가 국내 부품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른 나라에 5G 장비를 수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중소형 5G 장비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많은 업종들과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긴 호흡에서 보자면 이제 5G 쪽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. 이런 의견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재규 대표님, 그동안 많이 좀 소외되어 있었지만 5G 그래도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. 뭐 삼성전자도 최근에 뭐 계약과 관련된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5G 한번 좀 다시 봐야겠다라는 타이밍이긴 하네요. 자, 그럼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이 5G 중에 좀 관심 있는 종목 있으세요? 네, 5G는 그래도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그리고 지금은 뭐 중소형주가 IT 장비주, 반도체, 바이오 공모건 웬만해서는 오르는 장입니다. 어느 장. 근데 소외됐던 5G도 제가 볼 때는 기다리면은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생각되고요.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5G 투자에 대해서 조금 눌려 있고 관심이 멀어져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. 그리고 해운주들도 한번 아까 명승부사 전문가님 해운주들도 한번 다시 보자.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. 청취자 여러분들 아마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,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